맨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하는 분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맨더슨 선생님도 처음에는 요기를 요기만 해결하려고 요기만 설명하는 컨셉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함나 선생님하고 막 디베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전체를 다 해박적으로 같은 컨셉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게 2018년 무렵이에요. 그래서 요 무렵에 아나토미 오브 더 에이징 페이스라는 총 정리하는 논문을 글을 그러니까 이건 거의 텍스트죠. 이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 요 그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네 가지 다섯 가지 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럼 얘네들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뼈에서 페리오스티움 골막이 있고 골막에서 하나의 굵은 리가멘트가 나오고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불리고 얘네들이 스마스에 붙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피부 밑에서 레티큘라 큐티스라는 그런 그림으로 여기에 다 들러붙게 된다. 그래서 나무 이제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뼈와 얼굴을 달라붙어 있게 하고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줄이 가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셉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셉타라는 거는 굉장히 굵은 조직이에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어드이전이라는 거는 수술할 때 열어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틀어지지가 않아요. 벌린다고 벌려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된, 그러니까 막, 끈이 여러 개가 같이 꼬여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두꺼운 느낌이에요. 그걸 어드이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트루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테이닝 리가멘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가 이제 광대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그 다음에 마세터라고 해서 여기 교근 앞쪽에서 일어나는 리가멘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처지게, 요게 안 처지게 잡아주는 요 리가멘트가 있는데 그걸 마세터리 리가멘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턱 끝에 여기 신경 나오는 구멍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붙잡아주는 애가 있어서 턱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맨디블라 리가멘트. 근데 얘는 붙들고 있는데 얘가 늘어지니까 자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시침질, 박음질, 똑딱단추로 딱 박아놨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얘가 탄력이 있을 때는 괜찮게 있다가 얘가 탄력이 없거나 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울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걸 설명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됐죠.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 또 구분이 이게 마세터릭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자이고마틱이 여기 있고 오비탈이 있고 여기 템포럴이 있고 이거는 어데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트루 리가멘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없고 이렇게 간간이 똑딱단추 박아놓은 것처럼 단단히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는 얇은 막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구분을 짓는 벽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녀석들이 얼굴에 복잡하게 구겨지듯 엉켜져 있으니 처지면 같이 이분하게 촥 처지는 게 아니라 줄이 가면서 어디는 붙잡혀 있으니까는 끈이 있으니까는 줄이 가면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짐과 처짐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도 이렇게 복잡하게 층별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신경들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이걸 피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서브스마스 테크닉은 골막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마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쪽쪽쪽 이제 달린 것처럼 끊어가지고 얘를 당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서브큐테니어스는 그냥 여기만 끊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스마스 위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서브큐테니어스 앤드 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마스를 접어주는, 그러니까 플리케이션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골막 밑으로 해가지고 쭉 당기는, 이런 서브페리오스티알 플레인.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이섹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위마다 다르게. 그래서 레벨이 어디서, 어디서는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 참 복잡하게 돼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오늘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이에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썰을 길게 푼 이유는 사실 뒤에 할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요거 정도까지만 대충은 이해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앞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내용들, 논리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노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수술에서 생기는 처짐이랑은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논의됐던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처짐이에요. 나이 들면서 처지고 인대들이 느슨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윤곽수술로 처짐으로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일 예로 이게 골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골막이 그러면 다시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면 유지인대가 끊어졌으니까 골막에서 끊어졌으니까 안면 유지인대를 뼈에다 다시 붙여주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상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냥 들은 것 같고 설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6번 그림을 제가 조금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골막 밑으로 가서 전체를 다 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술할 때 골막을, 뼈 수술을 할 때 골막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면 유지인대가 골막하고 분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붙기만 하면 전혀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죠. 또는 걔를 조금 끌어올려서 붙여줄 수 있다면 유지인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생기는 처짐은 사실 윤곽수술하고는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 밑에 들어가서 놀고 있거든요. 뼈 자르고 붙이고 하고. 여기다가 손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나이 들어서 변하는 거는 여기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잦은 근육 사용, 중력, 피부 탄력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도 자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뼈 수술에서 생기는 거는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심플하잖아요. 그럼 유지인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민할 거는 이 유지인대가 골막하고 분리돼서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붙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술할 때 박리하는 부위가 과연 안면 유지인대가 많이 분포하고 중요하게 잡혀있는 그런 중요하게 앵커링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분리를 하느냐 마느냐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광대 수술할 때 그렇게 유지인대를 많이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뼈 수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술 다 하고 골막을 덮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덮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워낙에 있던 자리에 붙던가 아니면 조금 더 위에 붙던가 최소한 밑으로 가서 붙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골막을 다시 뼈에다가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나사로 박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골막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아요. A4 용지보다 얇다고 보시면 돼요. 짜장면 싸는 랩 같아요. 진짜로. 열어보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꼬매고 어쩌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짓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광대 수술하고 이거 한 7년 전 사진인데 눈하고 코랑 막 다 하고서 제가 광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머리 위쪽에다가 스테이플로 찍어가지고 계속 당겨주고 붙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3, 4일 정도 유지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만 해도 골막이 제자리로 붙거나 조금 더 위로 붙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인대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볼처짐이 생겼다, 유지인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뼈 수술하고서는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로 설명하려는 그 습성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생겨버려서 의사들도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에 꽂히고 그래서 그걸로 전체를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나무를 보면서 숲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